반갑습니다. 저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 언론이 그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어렵게 마련한 이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언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이 자리에 갑자기 또 확산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도로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염려하고 또 우려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어느 하나의 주체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가짜뉴스의 문제의 심각성은 다들 절감하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사실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주체가 돼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장소가 민변이고 이 민변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혁과 혁신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세미나에도 담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얼굴 보여주시면 어때요? 네.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낫죠? 네. 목소리가 이게 마스크 없이 하는 목소리가 또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인사할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발제가 있고 네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발제 내용을 제가 어제 오늘 쭉 읽었는데 참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시의적인 또 정책적 함의 이런 것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제, 독일의 가짜뉴스 대처 정책과 시사점을 발제해 주실 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겸임교수님이신 심영섭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비평하는 유일한 전문지죠. 우리나라 언론계의 생리를 알려면 미디어 오늘, 미디어 투데이를 누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매체인데요. 오늘은 미디어 오늘 대표님께서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토론이고, 두 분 발제고, 네 분 토론인데요. 이 토론자들이 이 또 장 안에서 이 거물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장, 사실 민변에서 언론 쪽의 활동까지 관심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민변 측면에서는 새로운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위원장 맡아주신 김성순 변호사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 교수님이시고요. SNU 팩트체크 부센터장님이신 홍종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언론계의 대선배님이시죠? 언론계에 계실 때도 그렇고 언론계를 나오셔서도 그렇고 끝없이 우리 사회의 언론개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언론소비자주권운동행동 전 대표님이신 최용익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몇 면만 봐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고 토론 또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좀 이렇게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15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정도 하시고 토론을 한 10분씩 드리게 되면 얼추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 토의를 좀 하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될 텐데요. 생중계돼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유튜브 이용자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발제의 순서대로 발제 1 독일의 가짜뉴스 대처 정책과 시사점이고요. 신 교수님은 그냥 발제하시는 스타일로 하고 이정환 대표님은 PPT를 활용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옆으로 움직여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 주시고요. 2시 8분인데 한 15분 정도 해주시는 것을 기획으로 해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청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신영석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요. 독일에서도 그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발제문에 썼지만 젠리츠라는 작성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압둘라 칸텐베르크라는 가족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피해자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이야기 듣고 다문화 가정의 6세 소년이 수용소에 입소한 사건을 정치 스캔들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언론이 실제로 그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사실관계 상관없이 이야기를 들려서 한 마을, 한 만 명 정도 되는 마을을 예우같이의 소굴로 보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 언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요. 또 좀 더 올라가면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발생했던 사건, 1983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 슈테르지라는 그 잡지에서 히틀러의 일기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죽기 전에 썼던 일기다 해가지고 발굴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 화가였던 콘라드 카야오라는 사람이 다 조작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동독에서 그 옛날 생산된 종이와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잉크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슬로폰을 다 써가지고 그 집사가 찾았던 적이 있는데 그 이 히틀러 일기라는 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 왜 그 문제가 되냐면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히틀러가 남긴 마지막 자필 일기다 해가지고 발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5.18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 홍어맹당한 조작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조작된 인터뷰가 반드시 악의를 갖고 입건되진 않는다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이런 그 개념이 합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그 중세 때부터 마녀사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허위 조작도 있어왔고 특히 그 근대에 들어서는 유대인이나 그 집시와 같이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그 악의적인 소문들, 악의적인 정보들이 사실상 그 혐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한 마을에서 혹은 한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걸 다
유대인의 그 사수 돌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중에 그 피니폴사나이라고 하멜리라는 도시에서 쥐떼를 갖다가 처리해 준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이 쥐떼를 없애준 이 피고는 사나이한테 용역비를 주기 싫어가지고 결국 그 마을 지도자라는 사람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흉악 뽑은 거죠.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사한 그 일들은 사실 중세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온 거죠.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가짜 뉴스와의 차이점은 어떤 면에서 SNS가 주는 그 소통 수단이 바뀌면서 이런 환경에서 그 속도가 빨라지고 또 확산 범위가 그 더 이상 청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허위 조작 정보 또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정환 대표님 말씀은 나오지만 흔히 말하는 오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조작된 정보가 있죠. 정보 자체가 조작된 경우. 세 번째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에 대한 허위적 부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풍자나 소문과 또 구분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뉴스라는 것을 한마디 정의하는 게 무척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말씀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추려봤던 건 독일의 경우는 그 민주시민 교육을 무척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분류해내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직접적 대응을 하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가능하려면 먼저 어느 정보가 그 허위이고 어느 정보가 진실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허위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또 그 기사가 다른 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행간에 있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방정치교육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주마다 16개 주에 그러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관을 하는 것들은 교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원을 지원해 주고요. 물론 교재를 직접 정부기관이나 정부 산하계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재를 개발하는 건 국립대학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각 학교에 보급하고 또 사회교육에 수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교양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이제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또 그 사후적으로 자율적으로 오고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중재계랑 비슷한 그 언론 평의가 있는데요. 언론 평의가 우리는 그 중국 사법기관에 해당되지만 독일 언론 평의는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언론사들이 만들어서 운영한 기구인데 오고 점검뿐만 아니라 이런 오고 혹은 잘못된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그 해당 언론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자신 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직면단체와 사회단체의 대표로 보는 평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평의회에서 사후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심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고를 정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율적인 교정 혹은 자율적인 시정만으로는 사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게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 따라가지고 언론사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혹은 플랫폼이 되었든 책임져야 될 법적 강제 수단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독일에서 말하는 그 네트워크 시행법 혹은 그 새로운 가짜뉴스 처벌법에 오래 연결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먼저 그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명확하게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했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정도가 우리 법은 사실은 언론중재법이나 기타 법률을 통해가지고 그 순환 정도의
큰 피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쪽은 구체적으로 우리 징벌적 손해배 대한 어떤 걸 해서 좀 세 배의 그 손해배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에 해당되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네트워크 시행법을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 시행법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불법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금지 조항도 있는데 불법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정보가 네트워크상에 혹은 그 플랫폼에 유통됐을 경우 해당 정보를 그 플랫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법령입니다. 즉 네트워크 시행법은 글자 그대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규칙사유가 명령하는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형법에 정하고 있는 다양한 그 위반 행위들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하고 있는데 뭐 제 발전은 1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반국가행위라든지 반란행위라든지 혹은 그 테러단체나 범죄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리고 폭력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그 혐오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그 모욕행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유포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라는 아동과 청소년 포르노그래피 또 악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그 사진 촬영 혹은 그 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사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성범죄에 해당되는데요. 뭐 기타 이러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방치했을 때 그 방치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거를 법에 정한 시간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24시간, 48시간, 7일을 주는데요. 그간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최고 50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법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이외에도 그 위원회 안, 그 이 네트워크 사업자가 그 자체적으로 진출성위원회에도 그 설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 그에 대한 그 감정적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의 어떤 불법 금지 조항, 불법행위 금지 조항이나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미 언론과 언론사에게 법적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시행법이 단지 플랫폼 사업자를 지지하는 법령이지 언론이나 언론사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반응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인과 언론사들은 이미 독일 헌법과 민법 같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못하게 된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또 처벌 규정은 반드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그에 대한 그 행위가 넘어서는 구속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그동안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시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 거기에서도 그 가짜 뉴스 현상은 그 새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확산되면서 또 속도를 이제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대한 그 규제를 이제 위한 법을 만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섭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형법권이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는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그 대상자인가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흔히 그 내 것이라고 그러는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그러는 방송과 신문에만 그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소위 정보를 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동일히 그 미디어법, 방송법이라는 것을 그 제정해가지고 미디어법을 그 제정했습니다. 미디어 국가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 10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그 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1월 7일자로 그 7일 3일이 되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가지고 방송사업자 이외에 그 나머지 사업자를 그 더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고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그다음 미디어 중개 사업자,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글자로 ISP 사업자들이죠. 위에 뭐 포털 사업자 이런 것처럼 미디어 중개 사업자는
미디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정보를 그 중요한 그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등등의 그 기타 모든 사업도 여기 다 포함되고요. 세 번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 제공 사업자라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요. 그 아마존의 알렉사나 우리 그 카카오도 있죠. 카카오 미니인가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 사실은 스피커의 역할이 아니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해주는 기능이 실제로는 그 선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 카카오 미니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아 오늘자 뉴스는 뭐가 있다라고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읽어줄 때 만약에 그 읽어주는 순서가 조정도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못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제공사업자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인데 글자 그대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 이용자가 만든 동영상 공유해가지고 거기서 원을 지키는 사업자들. 이 사업자들은 다 언론 사업, 언론, 우리가 기존 언론이라고 했던 언론 사업자와 동일한 준하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업자들이고요. 또 이들은 당연히 그 기존에 얘기했던 이런 어떤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되는 언론평의회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자율기구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실어나가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방치했던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유치를 구제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삭제하고 처리할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에 앞서서 그 독일 정부에서 그 가장 먼저 중요하게 되는 건 미디어 교육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 통해가지고 시민 스스로 깨어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누군가 또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그 인식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그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국민연구자들도 계시고 근데 미디어 교육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도록 그 팩트체크하도록 저도 제도가 되고 있고요. 이 팩트체크가 그 정부에 의해서 혹은 그 행정기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된 민간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언론사 스스로 반드시 실천하도록 이제 실천하실 경우 그에 대한 감동사유를 받아주는 그런 제도를 쓴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자유규제가 되고 또 협력해서 규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 허위 조작 정보 유통되는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작동하지 않았을 때 결국 법적인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이러한 그 1차적인 규제들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규책 사유를 반드시 물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곧바로 그 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을 줘가지고 얼마의 과정을 내라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떤 면에서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묻는 거라고 특히 그 독일의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흔히 5대 사업자라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포함되자 트위터 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가혹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정보가 허위한 것,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는 당연히 그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그 법률적으로 그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걸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거를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지 그 정보가 그 튀어나올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런 구글 등에 대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뒤에서 그 이정환 그 대표님께서 이제 또 굳이 우리한 사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영석 교수님, 독일의 가짜뉴스 대처 정책과 시사점이라고 발표 내용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에서는 사실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 대표님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싹 발제해서는 제하셔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에 맞는 발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늘 세상에는 가짜뉴스가 존재해왔다. 구전의 시대에는 구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사랑방이나 뭐 우물가에서 가짜뉴스 소문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또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에는 인쇄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의 창궐과 또 신문에 의한 확산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테고요. 방송 이런 것들이 채널은 적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짜뉴스의 유통 통로가 되기도 했고 요즘에는 소셜미디어가 돼서 생산자보다는 어쩌면 유통하는데 더 큰 가짜뉴스의 발생 원인과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생산자, 유통업자, 수용자 차원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생산자 한 집단에게만 전가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발표였고요. 관련된 이 발제문은 저희 그 언소주 사이트에 다 올릴 거죠? 네,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언소주를 치면 됩니까? 아니, 그 마로니의 방송 제가 지금 마로니의 방송 그 텔레그램을 보내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마로니의 방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진골 소장님이 한번 거기 페이스북에 올리면 최소한 100명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좀 말하려고 바로 들었어. 예, 곧 토론한다고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미디어 오늘 대표님께서 가짜뉴스와 나쁜 뉴스 구분해야 허위 조작 정보 잡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표 시간도 짧게 주시고 그리고 핵심을 짚어가지고 바로 그냥 팩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가짜 뉴스라는 유형 그리고 나쁜 뉴스와의 전쟁이라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가짜뉴스를 다루는 토론이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울에서 종사하는 이제 저널리스트들의 고민은 뉴스의 도달률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연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뉴스를 패키지 단위로 소비하던 시대 한겨레를 구독하고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MBC 뉴스를 광고를 기다렸다가 40분짜리 통째로 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뉴스 플로우 독자로 옮겨간다는 거죠. 뉴스가 한 대로 계속 어디서 쏟아져 들어오고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뉴스를 따라잡으면서 내가 뉴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 바야흐로 스트리밍 뉴스의 시대인데요. 그런 뉴스의 시대에는 뉴스의 맥락을 전달하기 계속 어려워지고 독자들도 뉴스 브랜드가 없이 뉴스 어디서나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뉴스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늘 뉴스를 따라잡지만 그게 맥락이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리밍되는 뉴스를 이게 진짜 언론사의 뉴스인지 아니면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 받은 글인지 아니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본 짧게 몇 줄 링크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사실 출처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보겠지만 협의의 가짜 뉴스라는 건 뉴스 사이트를 흉내낸 진짜인 척하는 뉴스인 건데 이게 이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다룰 많은 사례들은 뉴스의 외형을 흉내낼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은 이미 뉴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뉴스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뉴스가 아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고급 정보야라고 흘려주는 게 더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다. 이게 경향신문 뉴스라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지 않는 카톡질한 제 친구가 던져준 뉴스가 더 힘을 얻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가짜뉴스의 어떤 규정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 자체가 맞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제 발표문을 대충 넘겨보면서 짧게 정리할 건데요. 바보드 워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을 이제 폐기했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유아도 페이크 뉴스라고 했죠. CNN 기사를 상대로. 그게 이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실제 미국에서 가짜뉴스에 논란이 됐을 때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 교황이 힐러리를 지지한다, 그런 식의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수억에는 그 이익을 챙겼죠. 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허위 조작 정보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뉴스 사이트를 흉내낸 그 사이트, 가짜뉴스, 협의의 페이크 뉴스라는 것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 보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짜뉴스,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정치권에서 맨날 국회에서 무슨 브리핑할 때, 뭐, 무슨 신문에 뭐하는 가짜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표현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잘못 쓰이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때 보시면 교황이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건 ETF라는 가짜뉴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뉴스인 것처럼 해서, 문제는 이게 진짜뉴스보다 더 많이 되고 진짜뉴스보다 더 영향을 갖게 됐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게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식의 가짜뉴스 사이트는 발견된 적이 없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 중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뉴스, 오보를 가짜뉴스라고 부른다거나, 그리고 우리 디스인포메이션, 말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그렇잖아요.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가짜뉴스로 부른다거나, 조작된 뉴스, 사실관계 다른 것들을 가짜뉴스로 부른다거나, 그것도 다들 문제지만, 이걸 가짜뉴스로 뭉뚱그려서 부리면 더 해결을, 문제법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황영석 교수의 정의가 초창기에 이제 협의의 가짜뉴스일 텐데요. 실제 뉴스 형식을 갖춘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물, 선전물, 허위 정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의 형식을 갖췄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뉴스가 아니면서 뉴스인 척 하는 것이 초창기의 가짜뉴스에 규정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왜곡 보도, 허위 정보, 그리고 뉴스를 흉내내느냐, 흉내내지 않느냐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이찬 교수님이 그 부분 털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정 교수 같은 분은 처음에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허위의 내용으로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실제 이런 논의 자리에서 이건 가짜뉴스, 이건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가짜뉴스 현상이라는 건 왜곡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려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잘못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정도로, 포괄하는 범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10가지 제가 사례를 대충 뽑아봤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하는 것처럼 그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조작된 사진이죠. 조작된 사진, 이거는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성을 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 올라왔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이 국회 대표님 제도 못하다니, 온갖 거기 이제 그 야기적인 그런 이 댓글이 달리면서 협상이 됐습니다. 이걸 항공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의결 했어요. 이런 악의적인 정보가 급속 확산되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과, 동시에 이걸 과연 삭제하는 게 옳은가라는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남습니다. 이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그 반복되었던 그런 문제들인데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삭제 조치를 해야 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걸 이제 표현물에 대한 심의 또는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장난으로 만든 짤방인데 과연 이걸 그렇게 작정하고 삭제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런 유튜브 신의 한수, 유튜브 신의 한수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언론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거죠. 유튜브,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언론사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이게 언론사가 아니다라는 부분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이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메이저 언론 채널 못지않게 강력한 영향력, 어떤 건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이 보는데 이건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다라고 규정한 자체도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만원의 그 이 광수, 뭐 108번 광수, 107번 광수 이게 다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 공작물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진짜 이건 많이 팩트체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다 이게 북한 공작원이라고 했는데 언론이 직접 확인해서 실제 실천하는 시민들이라는 걸 밝혀내셨죠. 이런 경우 단순히 악의적으로 제작된 정보라기보다는 역사 왜곡의 범죄 가깝고 광주와 민주항쟁의 의의를 왜곡하는 데다가 어떤 혐오 발언으로까지도 분석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 세 번째 보십시오. 반기문의 퇴주잔 논란. 이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박기문 씨가 이 퇴주자를 받아가지고 이 요소에 끼얹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아서 마셨는데 중간 부분을 다 잘라내고 받자마자 원샷 하는 것으로 비춰졌죠.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가지고 너무 세상 국적 모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짤방이 만들어서 돌았고 이게 수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움짤이 박기문 씨의 그 지지율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씨는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엄밀히 말해 폐업물 때문이 아니라 손숙희 사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협박 등이 명예훼손이 징역 2년의 이유가 됐습니다. 조국의 딸이 한 대학병을 찾아가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건 명백한 오보죠. 오보인데 바로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냈지만 지금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의 딸이 포르쉐를 탄다라는 보도, 이거는 탄다는 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르쉐를 탄 것처럼 확정하는 보도가 수없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모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명백하게 이건 진짜 언론사의 잘못된 뉴스, 오보인 거죠. 이런 것까지 뭐 묶어서 다 가짜뉴스라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뭐 표현을 했고요.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 기도운동, 공성기자의 에이즈 감염률이 750배다.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의 영치다. 라는 등등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이야기했을 것 같진 않고요.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이 수백만 명이 전파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인재 통대령 신종 코로나 19 확진 일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흉내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엄밀하게 말한 협의의 의미에서의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글이 돌아서 실제 이건 연합뉴스가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이런 건 사실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한 언론사의 그 브랜드의 심각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언론사를 흉내낸 이런 정보 확산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조정래가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일본에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라고 반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었죠. 이것도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사실을 요격하는 오래된 기술자들이라고 또 이제 가짜뉴스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몇 군데 했었죠. 보면 이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녹취록도 확인해보면 토차배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와서 친일파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들어갔다 논란이 있는데 실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토차배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의뢰한다 전체 맥락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워딩을 따놓고 보면 일본 다녀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라는 실제로 사실은 맞지만 전하는 맥락이 외국대 맥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관련 허위 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집처럼 늘어났다 한다라는 등등의 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사실 엄밀하게 가짜뉴스라기보다는 현직 의사가 올린 글이 확산되고 확산돼서
진짜 언론 기사로 나온 그런 경우죠. 이런 것들을 과연 그 우리가 앞으로 가짜뉴스 논란 다룰 때 이거 가짜뉴스니까 뭐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의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폭탄론, 세금 폭탄론 이런 것들이 매우 우도적인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다라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더 갈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접근과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되죠. 세금 폭탄론이라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한 평가와 규정인데 이건 사실 그 토론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심현숙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 악의적인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24페이지에 그 짧게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들이 사실 이게 악의적인 정보와 조작된 정보, 뭐 잘못된 정보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기문이 퇴직자를 원사했다. 이거는 조작된 음짤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가 됐고 사실 언론 보도를 타서 사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됐죠. 실제로 아직도 그 언론 보도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라는 이건 협의의 가짜뉴스, 그런 것들은 조작된 정보들이죠. 조국의 딸이 포르쉐를 탄다. 이거는 언론의 검증이 부실한 보도, 오보에 가깝고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처벌의 영역이라고 보다는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바로잡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보도는 굉장히 많죠. 김종숙 여사가 일제 마스크를 썼다라는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제 마스크를 쓴 것 같다라는 보도, 이거는 보도가 아니라 쓴 것 같다는 한 누리꾼의 의혹, 그리고 그걸 받았을 언론 보도. 자, 이것도 의혹 제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사실 처벌하기는 어렵고,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 토론과 검증, 의혹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바로잡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의혹은 빨리 확산되지만, 바로잡는 정보는, 그만큼 목소리를 잡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한번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힌 다음에 바로잡히는 명예보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인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직원이 연봉 5천만 원 소리질러라는 보도를 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규직 전환의 정책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이 문제를 평가 절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이런 보도가 엄청난 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뭐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쁜 뉴스, 가짜뉴스와 나쁜 뉴스,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죠.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다들 이제 기자들이 정말 반성과 근본적으로 저널짐의 질적 혁신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자세히 적어두었는데요. 지금 징벌적 손배가 없어서 과연 이런 나쁜 보도가 분담하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열 가지 유형의 대부분이,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을 흉내낸 보도라기 보다는 대부분 주류 언론에 월급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 기자들이 만든 악의적인 외국 보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짜뉴스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이 마케도니아 청년이 만든 뉴스 사이트 흉내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메이저 언론, 주류 언론의 뉴스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 결합이 되면서 왜곡된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 보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판례들에서 쌓여진 위법성 조각서의 그런 문제들을 과연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서 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손해배상 물리면서 언론을 그런 규제 정책으로 언론 보도의 질적 의식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언론의 외국 보도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 너무 적다라는 건 지적으로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언론 보도의 피해를 본 몇몇 의원들이 더 여성적으로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가 30매면 정정 보도도 30매로 강제하겠다라는 그런 법안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게 현실성이 낮거나 예를 들면 일면에 20매짜리 기사가 왔는데 똑같이 일면에 정정 보도 사이즈를 크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규제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 해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과 그리고 홍가해 사건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미네르바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언비어는 넘쳐나는 것이고 온라인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짓말과 온갖 가짜 정보들로 같이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로잡으면서 언론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팩트를 체크하고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면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애초에 저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유언비어를 뿌리뽑는 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전제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싸우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지 누가 허위 정보를 말했다고 해서 잡아가두는 법은 일단 한국에는 없고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라는 일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도 있겠지만 그 아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천안함에 대한 온갖 루머, 음모론, 그리고 소고기 수입 반대 유언비어 등등등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다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유언비어들을 처벌하지 않고 표현자를 폭넓게 허용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촛불 집회, 메르스, 코로나, 천안함, 영평도 폭격 등등의 대형 사건들은 언제나 유언비어를 수반했습니다. 그런 중에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유형이 달라졌을 뿐 새로운 현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임시조치 제도가 있죠. 어떤 온라인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는 어떤 글이 올라와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사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떤 사이트가 입시를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의제기라고 계속 올라오긴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 또 동시에 온라인의 소통상 이걸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는 지금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물론 최근의 양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고 실제로 아까 뭐 방기문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일단 루머의 희생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북한 지령설 그다음에 뭐 그 북한 음모론 그다음에 그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의 왜곡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짜 정보들의 그런 문제들을 사실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죠. 이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의 급격한 확산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인식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그리고 이런 분산된 공론장에서 이 확증 편향과 에코체인버의 문제 그런 중점을 이제 했다고 뭐 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너무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비슷한 뉴스를 보여주면서 그걸 더 이 토끼그로 빠져들게 만든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 최근에 GPT-3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문장을 쏟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짜뉴스 양상이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단순히 반기는 움짤이 돌아서 뭔가 해악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준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경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검색엔진을 무력화한다거나 그리고 이 그런 정보들이 돌아서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청정한 공론장이라고 가능하지 않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가짜뉴스와 맞춰서 진실을 찾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제설정을 계속 복원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이제 뭐 법으로 탁 만들어서 어떤 걸 그 바로잡고 싶었기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육, 리터러시, 그 다음에 저널리즘의 뭐 팩트체크 강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맥락을 부여하는 저널리즘 그리고 언론이 좀 더 높은 투명성과 과정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것들을 대체로 공유하는 그런 이 전해진 스토리텔링의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요. 소셜 플랫폼을 통한 급격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언론이 거기에 대한 그 이 빠른 속도로 그걸 바로잡는 고민들, 건강한 공론장에 대한 그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감시와 비판, 포털에서의 어떤 것들이 포털이 최소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정보들을 더 많이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 어떤 그런 그 공적 균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포털의 사회 책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서울대 교수 이진웅 교수의 표현처럼 도덕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훨씬 더 강력한 논리와 명분을 맞춰야 된다. 가짜뉴스도 진화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뉴스의 행실을 흉내낸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불렸다면 이제는 뉴스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고, 뉴스의 행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 더 고급 정보라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카카오톡의 다른 글, 그리고 온갖 커뮤니티, 고베드림과 플리앙과 딴지일보에서 돌아다니는 우혹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보는 주류 언론보다 더 빠른 속도 확산을 받고 더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나쁜 뉴스, 진짜 뉴스가 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인 정보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진다. 중요한 것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밀어내는 평판의 시장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사람들이 뉴스의 패키지를 다시 찾아가도록 만들고 진짜 뉴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짜 뉴스에 맞서는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거고요. 발전문에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그 스노든의 말 한마디만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런 말을 했죠. 가짜 뉴스 문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고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확산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테러는 PPT가 아주 유용하게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메시지에 대한 힘이 있으면 PPT 같은 거 없이 말씀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데, 오늘 두 분 발제가 다 어떤 말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PPT 그런 것 없이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유언비어와 비교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언비어가 창궐했을 시기 정부와 정부 중심의 권력화되어진 언론에 대한 어용 언론이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진득조치의 시대, 유신의 시대 이런 것들.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아까 발표자가 공론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70년대의 국가주도의 중심적인 언론의 불신이 유언비어의 하나의 토대, 어떻게 온실이 되었다면, 지금 어쩌면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레거시 미디어도 신뢰를 얻고 잃었고 소셜미디어 또한 신뢰기반이 약화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런 신뢰의 부족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로 퇴치되는데 결국 가짜뉴스도 사회적 신뢰의 회복으로 우리 제작자와 유통자와 국민들이 함께 신뢰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분씩의 토론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순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좋은 말씀 너무 잘 듣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2018년경부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기종합대책으로 나왔던 가짜뉴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내부에서 뭐 많은 토론이 있었고 현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의 문제, 뭐 유튜버, 유명 유튜버라든가 뭐 아주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는 그 시점에 적절한 대응책인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었고 정부 주도에서의 특히나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에서의 그런 제재 조치들을 활성화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의를 또 많이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정도쯤에 나왔던 것이 비슷한 취지였는데 민주당에서 나왔던 종합대책이 있었는데 그때 종합대책은 제 기억으로는 국가가 직접 어떤 형태의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을 뭐 위반한 언론이든 일반 사회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재를 취할 것을 좀 이렇게 축소하는 안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듬으면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뭐 특별하게 그때는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018년도 정부정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그렇게 2, 3년 정도 흘러오면서 학계 분들의 많은 노력도 그렇고 다양한 설문조사도 실시됐었던 것 같고 두세 가지 정도로 그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세분화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법적인 형태로 정의 규정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형태에 대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포탈 등 사업자에게 특정 정보의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간접적 제재 형태라든가 민사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더욱 큰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저희가 국가적 제재인가 사적 구제 형태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윤회 씨와의 무슨 미래설이었던가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뭐 찌라시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실제 종이 형태로 많이 돌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돌린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셨는데 그분이 당시에 서부 마포경찰서에서 입건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일본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아마 인용하는 것이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분에 대한 재판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3, 4년간 일반 사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시작한 그 조사 때문에 조사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법원에 가셔야 되고 항소심까지 했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재판에 나오는 늘 판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도대체 나는 왜 불려다녀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가 정말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반 사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이 일단 행해진 후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제재라든가 형사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 관련한 그 위헌 판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 주시는 분들이 명확성의 원칙으로 위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상당히 구체화된 그런 문점들을 포함시킨다면은 축소된 형태의 그 적용이 축소된 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통법상의 축소된 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보완책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들도 결국은 다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하더라도 여전히 기본권에 지나친 제약이 될 가능성이 실제 운영 사례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정 경찰서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과거 법을 좀 보완한 아주 좀 더 구체적인 뭐 신미네르바 관련한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갖다 붙여가지고 입건한 다음에 조사를 하면은 그 작용 자체를 사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형법대라든가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정통법상으로도 현재 불법정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적용한 처벌이 현실에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진실과 허위의 문제에 개입하여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도 좀 괴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라는 아까 그 이 대표님의 그 발제문 중 내용에 대해서도 누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서 피해 구제와 국가 피해 구제도 가능하고 국가의 개입도 가능한 현재도 상황입니다. 사인이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를 활용한 국가 제재가 가능하고 다만 이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하게 지우는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관련 개념 표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 개념 표지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도입을 하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개념 표지들은 저는 뭐 민사소송이라든가 다른 그 소송에서의 위법성의 중대성이라든가 손해액을 얼마나 크게 인정해야 될지라는 이런 판단 요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표지들이 그래서 그 자체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가짜뉴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하는 추가 입법이 그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의문이 있고 일반적인 규정으로서의 허위 정보를 생산 유통화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 자체는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라든가 전염병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 경우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 이것은 이런 경우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도 이걸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허위 정보만 유통되면 처벌하는 형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특정 상황의 개별 법률들에서 다루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 법률들에서 다룬다면 당연히 그 범위, 그 위험성의 범위라든가 뭐 그 개별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거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는 형태의 어느 정도 합의점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현재 구체적인 추가적 규제대책으로 계속적인 논의를 그래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 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삭제 의무 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 삭제 정보에 현재 말하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개념 표지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사실상 그 포탈에서 정보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하는 것이 그 현재 심의 규정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이미 실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운영 사례를 저는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우리 사회와 비교하여서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과 일반 시민의 관계도 그렇고 플랫폼과 언론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좀 플랫폼이 좀 강한 힘을 가진 형태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제가 플랫폼이 강한지 언론사가 강한지 일반 시민들의 그 소비자의 힘이 강한지 플랫폼의 힘이 강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특정 플랫폼들로 대부분의 그 문화활동이라든가 소통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라는 형태로 삭제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 이게 삭제 권한을 주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의무가 지어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단 명피용으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그러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허위정보라고 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인지 이 우리 사회에서 뭐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포탈이 어떻게 보면 제어되지 않은 권력이 풀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 규제라고 말하기로 간접적인 이런 형태의 제재 조치들을 취하려면은 좀 세부화된 형태로 그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포탈과 함께 또 구글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좋을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적인 심의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언론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아까 신 박사님 발제해 주신 말씀 중에 시청자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과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동등한 매체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로 보고 하나의 틀에서 규율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매체의 형태별로 규율을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것을 이 정보가 뉴스인가 아닌가 형태로 해가지고 규율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면서 저널리즘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안이 무엇인가 길게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들 6명짜리 그 단톡방에서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딱 뉴스 보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갖고 왔던 얘기가 뭐 중국으로 마스크가 몇 장이 나갔냐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내보냈고 몇 장 나갔냐. 근데 이게 처음에 갖고 왔던 기사로는 정부가 몇백만 장을 내보냈다였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반박했던 기사가 정부 주도도 아니고 몇만 장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때 결국에는 제가 또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언론에도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찾았고 그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크한 기사를 봤는데 뭐 정부 주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 단체였고 개수에 있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뭐 몇백만 장인지 몇만 장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구분할 수 있는 이것만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이것만 알 수 있는 기사였고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결을 유지하고 썼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써야지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보도를 보면은 그 사안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뒤적뒤적 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의견인지 이게 사실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첫 번째 처음에 갖고 왔던 그 두 가지 보도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보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실제로 직접 취재하셔서 쓰시면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 다 이게 누가 보면 봐도 조선일보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든 사실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든 사실은 파악한 다음에 조선일보와 입장을 같이 할지 조선일보와 다른 입장을 가질지를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저의 그 단톡방에서의 싸움 6명에서 사실을 갖고서 처음에 싸우고 있었던 것이 정말 슬픈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는 전통 언론이 저는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덮어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 그것이 정말 핵심적인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와 같은 이 베껴쓰기라든가 따라쓰기라든가 단독 보도에 대한 속보 경쟁 아니면 선정적 기사에 대한 이 경쟁 형태가 유지가 되면은 이게 유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사분들이 저는 이게 약간 치킨 게임 하듯이 아무도 이걸 포기할 수가 먼저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먼저 포기할 쪽이 트래픽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트래픽을 갖고 오기도 지금 힘든 현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탈 위주의 뉴스 서비스가 그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계에서 저는 언론계 학계에서 이 언론에서의 내부적인
내부적인 자유주의 심의를 한층 강화하는, 전반적으로 한층 강화하는 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신문윤리위원회라든가 인신이라든가 원중위에서의 권고 정도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원중위에서의 그 최근 나왔던 개정안처럼 원중위에다가 개정 권고만이 아니고 무슨 개정 막 강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시정 권고 권한, 시정 명령 권한까지 주는 경우 것도 저는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 간의 공론이 저는 형성이 되셔서 어떤 형태든 따라 쓰는 형태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런 전반적인 그 내부적인 징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자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서 언론계 내부에서의 신뢰 회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유통되는 많은 이 소비자에게 피곤함을 주는 정보들이 가짜뉴스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냐 아니냐에 대한 이 논의로만 귀결이 되면은 이 논의가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규제책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 많은 시간 동안 시민사회계나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나 다듬어져 왔던 그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상호표현에 대한 대응책으로 했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개선만으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상당히 국민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순 변호사께서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장으로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특히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의 폐지, 또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등이 구체적인 제안도 마련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질서, 그 가운데 특히 언론 자유에 대한 신화가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까지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신화라는 것이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신화적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많이 해체되어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많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의 그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법제, 이런 것들로 좀 컨셉도 살리면서 내용도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정부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언론중재위 이런 데서 열심히 아무리 해도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방송상 하나 방송사 문 닫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짜뉴스의 구조적 병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건별 대응 이런 것밖에는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막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안진걸 소장이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안 소장님.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도대체. 웃음이 막혔습니다. 예. 얘기하러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몇 분 청중분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도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홍보했습니다. 실제 홍보했고 여기저기 뭐 수백 명 있는 SNS에 올렸고 우리 마로니 팀에도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생중계 보고 계시더라고요. 바뀐 환경이 느껴집니다. 예,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최근에 민원위원과 언론노조 등하고 해서 조선일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왔고 여러 번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실제 전조수사지사를 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대한 감찰 사유인데 이번에 빠졌던데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 조선일보를 고발했던 뉴스 중에
정대협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그 가짜뉴스의 정의, 이제 이건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비라는 거, 정비된 느낌 다시 두 분 발제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정의는 두 분이 정리한 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의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잘못, 가짜뉴스다, 나쁜 뉴스다, 잘못된 정보, 악의적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면서 나쁘고 잘못됐고 조작됐고 악의적인 게 다 합쳐져 있는 뉴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정환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불리하고 나쁜 뉴스를 가짜뉴스로 하는 건 나쁜 짓이죠.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저에게 가슴 아프고 제가 불리한 뉴스지만 팩트이고 일리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말아야죠.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되고. 글쎄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양식 있는 국민들 최소한 그러지는 않나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인들 속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좀 더 이정환 대표님 미디어 오늘 입장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언론 중간에 기자협회는 일관되게 증거적 손배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대한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 기자협회 시상식에서도 기자회장님 그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통제자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한국 사회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표도 있고. 물론 그건 무엇이 위협하고 있느냐. 기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광고주가 가장 위협한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마지막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 무슨 정권의 위협이나 시민들의 압력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 위축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지 않죠. 뭐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표현의 언론 자유는 급상승했는데 언론의 신뢰가 급하다는 것이 제일 열받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예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쁜 뉴스를 가짜 뉴스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짜면서 나쁘고 잘못됐으면서 악의적으로 조작이 다 섞어져 있는 거의 다섯 개가 예를 들면 네다섯 개가 다 섞여져 있는 뉴스도 많은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분개한 제가 조선일보를 고발한 뉴스 중에 윤미향이 김복동 장학금 제일 먼저 타서 받았다. 자기 딸한테 줬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한국경제기사에는 정의경인데 3천만 원 하룻밤에 맥주집에 있었어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부 다 언론 중재회가 가짜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다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사례들입니다. 윤미향 셀프 심사에서 16을 받아서 정대를 써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 허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을 잃으면 윤미향 셀프 심사 같은 경우는요. 여감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아 윤미향 거기 신용이 아닌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기사도 국세청 연락만 하면 그게 3천만원 거기에 다 쓴 게 아니라 모금 비용이 수백 개가 들었을 텐데 모금 관련된 그 중에 대표 사용처만 일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바로 설명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복동 장학금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일보가 인용한 그 패스 바로 뒤에 김복동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기호해서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정의경연다 윤미향 씨는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상처와 타격이 있고 파렴치 있다는 매도 있고요. 댓글을 제가 다 고발장을 쓰면서 댓글을 보니까 수천 개의 댓글이 비교적 시민단체 우호적이라는 토탈 다음에까지 단 거의 하나 빠짐없이 정도 막 보면 기절할 것 같은 욕설로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 이게 허위 보도로 판결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제목을 다 바꿔놨단 말이죠. 제목이나 본문을. 근데 그건 이미 포탈에 합쳐서 수만 개의 댓글이 있었던 기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허위 정정 보도는 포탈에 보이지도 않고 신문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구석재에 있고 심지어 포탈에서 그 기사를 찾아지는데 댓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안 봤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명백한 폭력과 불균형 속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 이제 김성순 변호사님이 시민사회 고민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착한 언론인들도 이야기했던 부분까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슨 가짜 뉴스를 판정한다든지 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상당한 한국 사회의 자율적 영향으로 걸러졌죠. 그런 이제 그런 것은 미네르바 사건이라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잦은 것 같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증명했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의 심리 포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조선일보 한국경제같이 아예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증거적 손배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가짜뉴스도 아니고 가짜뉴스에 잘못된 정보에 저작된 정보, 악의적 정보 다 이게 섞여져 있는데 명백하게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게 살 수가 없죠. 지금 그 기자회 성명에 언론노조도 일부 한 대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수십 년 사회운동하면서 국민들이 언론노조를 이렇게 맹렬히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협회하고는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요. 여러 번에. 뭐 취재 반응이라든지 뭐 기자실 문제라든지. 비교적 언론노조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너무나 언론이 장악되고 있을 때 언론노조의 투쟁을 너무 잘 알고 얼마나 뜻있는 언론이 막 구속되기도 하고 구속기계에 놓였고 해고되고 근데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노조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형사처벌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이제 가짜이면서 명백한 악의적이고 조작까지 일부 가미된 거라고 치면 그 최대한 저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증거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거 이걸 저는 기자회나 언론노조가 소극적이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더 큰 직함과 그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언론노조가 기자회까지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한국에는 언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일부 대한 언론이나 뉴스타파나 일부 대한 언론 그다음에 일부 유튜브 언론 말고는 우리 이정환 대표 나왔는 미디어 오늘마저도 우리 국민들 못 믿겠다는 그게 엄청 달립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아니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미디어 오늘도 못 믿겠다는 댓글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숙불하게 엄청 다 달려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견으로 이제 예 대표님 반대가리 이상한 대표님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대표님 네. 책장 매체를 특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지경까지 최근에 저는 우리 어쨌든 제가 심사에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댓글을 철저히 다 통계적 분석한 건 아니지만 경향상 이런 흐름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분명 사실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무리하면 저는 우리가 그 범위를 좁히고 국가기관의 개입을 전면 차단하거나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가짜뉴스가 악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증거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그런 방식뿐만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팩트체크의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서울대 오늘 연구소장님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흐름도. 시민체크라는 흐름도 생겼고 팩트체크를 전문하는 뉴스톱이라는 매체를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원연, 언소주 등의 활동 활발하게 하는데 정말 저는 시민사회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동안 묵혀놨던 과제 언소주의 회원가를 나는 계속 부담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민한 사람부터 회원가를 작은 시점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항상 우리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결국 이런 뭐 형사처벌하고 증거적 손배제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공론장, 여론장, 형성장을 반영해서 언론인들의 소중한 역할을 북돋우면서도 동시에 독자와 시민들도 이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설정할 것인가 무조건 기자님과 낙풀 달고 뭐 심지어 여성 기자들한테 심한 성희롱성 발언도 일삼
있는 일이 많다는 그런 일은 또 제가 나서서 그렇게 하고 반대해야 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좀 종합적인 저희들의 설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편 보통 최근에 답답했던 시민들의 마음 조금 제가 대변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마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통위원회의 MDC 그 허가 취소에 대한 MBC 아니 큰일 날 뻔했네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안 말씀하시죠? 아, 예, 예. 안 말씀하시고 미디어를 대표님이 중간 답변을 한 다음에 우리 아유 우리 이정환 대표님께는 제가 곤란한 것 같아서 또 갑자기 죄송해집니다. 예, 저는 사실은 채널 A든 TV 조선이든 MBN이든 셋 다른 셋 중에 하나든 반드시 이번에는 취소가 됐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었고 저희가 고발도 직접 여러 번 했었고 그런 문제 제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을 결정하지 못하는 방통위와 문재인 정부를 흐름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 제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좌절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언론 권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 권력이 남용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취소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언론 권력이 철저한 성찰과 반성, 물론 MBN 노조라든지 이렇게 그런 시민들의 지적에 부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요. 근데 그 실제로는 그걸 우회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언론 권력이 남용으로 집요한 노비라든지 관계망을 동원한 총동원 식으로 살아남아버린 거거든요. 복자의 피해가 어쩌니 막 여러가지 논리를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한국사회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집단은 검찰 몰려가고 언론 몰려 딱 마지막 기회구나.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힘을 또 다른 방향으로 남용해가지고 무산시키는 두조직 통통점이 있다는 걸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개혁을 이런 일과 같이 해왔는데 끝까지 뭐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이번 지금까지 과정을 또 복귀해서 제대로 정말 문제 가장 심각한 중편이 또 우리의 심의가 다가오니까 그때는 정말 취소되는 종편 취소된다 해서 바로 다 방송이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 보면 1년 동안은 방송을 유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주주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구책도 우리 하승수 변호사 총 정리를 잘 했었는데요. 저번에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네. 한 번은 취소가 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뭐 난처한 건 아니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뉴스고 악의적이고 조작된 뉴스고 부실한 뉴스고 뭐다 섞여 있는 그런 뉴스가 많죠. 징벌적 선배라는 뭐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그리고 굳이 논평이나 평가를 처벌할 수는 없고 이게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뉴스를 고의적으로 내보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지금도 처벌을 하는 그 뭐 법적 장치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미네르바나 홍가해를 처벌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과거 정권에서 진보 언론을 탄압했던 것처럼 양면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기자가 서희순 씨에게 1억 원을 선배하라는 그 판결이 있었고요. SBS의 찐빵소녀 같은 경우도 3억 원의 선배 판정 확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홍가희 씨에게 6천만 원 선배 명령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정대협이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도 아마 소송을 걸어서 일정 부분 선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의성을 판단은 뭐 좀 다른 문제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로 실질적인 피해가 입은 게 뭐 사실 확실하니까요. 아니 그게 이제 유보품 조각사로 빠져나올 수 있냐는 또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언론의 공익적 보도 그리고 악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다 이제
악인의 사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까 악이 없었다면 대부분 이제 무죄로 결정된 게 많고 민사는 또 다릅니다만 제 판단에는 일부 도리하는 것처럼 징벌적 선배가 도입된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유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잘못된 보도는 선배를 해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사로도 피해 배상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래서 징벌적 선배가 되면 우리가 뭐 취재를 못한다, 비판 보도 사라진다고 하는 건 약간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희 대주주인 언론노조나 뭐 미디어 전체 의견 아니라는 걸 전제로 언론이 당연히 지금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 무지의식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의 구제에 있어서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정 보도를 구석에 처박는 거 말고 잘못된 보도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 한겨레가 윤석열 보도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었죠. 여러 가지 배경에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피해가 명확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배가 인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호나 뭐 조선일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다만 법원이 그 양형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는 거죠. 아까 홍가희 씨에게 6천만 원 선배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편 이상호 기자가 1억 원 선배를 한 것도 어떤 분 사람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죠. 그 경우 대법원 확정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선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익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이드를 높일 수 있겠죠. 지금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최고액을 높인다는 것이고 지금 법원에서도 이상호 기자가 1억 원을 선배를 하는 게 법원 판단 1억 원 정도라고 해서 한 건데 1억 원 안 돼. 3억 원을 해야 돼. 라고 법원에 규정할 수 없어요. 최고 얼마 이하의 뭐 벌금 그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이게 되돌릴 사람이 피해 1피해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3억 원 할 수 있고 10억 원 할 수 있겠죠. 찐빵소년 3억 원이 확정이 났습니다. 이걸 이제 양형 기준을 법을 정해서 양형 기준을 얼마 이하로 높인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그래서 너는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의 보도에 대한 그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양형 기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걸 언론인들이 이거 뭐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징벌적 선배가 있는 게 하도급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최대 3배까지 손해의 3배까지 그 보상하는 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이미 사문화된 종류호랑이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만약에 실제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 피해가 심하다면 3배까지 물려야 되는데 애초에 그 피해가 얼마인지도 사실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3배라는 것도 모호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뭐 3배까지 징벌 1000배를 한다는 것도 선언적인 그런 그 법조항이지 실제로 이게 도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선배 금액이 는다거나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 금액이 낮다거나 결국 이제 사회의 요구를 압박에 의해서 법원이 야 그러면 그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인식이 된다면 법정에서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 정서는 야 이거 법으로 강제해서 선배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식이 심각하다는 걸 언론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어건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홍종윤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두 가지의 인덱스 그 온도계가 있다면 언론 자유의 온도계가 있죠.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비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언론 자유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노무현 당시가 제일 높았고요.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다시 언론 자유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국가가 중요한 인디케이터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가짜뉴스를 억압하면 아까 우리 김성순 변호사도 억압하고 규제하면 언론 자유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짜뉴스를 더 규제해야 된다는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행동들이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름으로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자유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또 사실 마치 가짜뉴스에
규제가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 라고 하는 고전적 명제가 사실은 인덱스 차원에서는 관리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홍정인 교수님이 이걸 포함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정인입니다. 제가 요즘 약간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질문을 못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이다. 네. 일단 네, 뭐 토론 좋은 시간에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온도시대 토론에 들어준 너무 감격이고요. 이 문제를 제가 몸담고 있는 팩트체크센터, SNU 팩트체크센터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그 플랫폼도 만들었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내 30개 언론사들이 들어와서 허위 조작 정보 말고 사실 검증된 뉴스들을 만들어서 플랫폼 모아서 확산시키자 이런 취지에 좀 들어와 있고요. 30개는 뭐 정기관임을 도배해서 수만 개 언론사들이 있는데 뭐 숫자는 작지만 분명히 그 언론사들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짜뉴스 뭐 굉장히 논란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최근에 허위 조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분류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논의할 때는 생략을 좀 하고요. 어쨌든 기존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 세 가지 측면이 하나 이제 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들이 자유주의를 좀 하는 거 그리고 시민사회의 패킹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거 크게 분류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틀은 같고요. 이제 국내는 이제 처음에 이제 법적 대응이 먼저 많이 나왔어요. 불법 발견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대놓고 이제 가짜뉴스 규제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내용이 이제 보면 아까지만 가짜뉴스가 뭐냐고 제가 여러 가지 세부 논의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불법 발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차원에서 이제 사업자단이나 아니면 연합 자유주의가 키도 같은 데도 있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의 허위 조작 정보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관련해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보면 기술적 조치 같은 거 알고리즘이나 콘텐츠에 관련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지금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허위 조작 같은 것도 문제가 되면서 공동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어디든 뭐 자유주제든 팩트체킹이나 리터러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든 이게 따로따로 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연계에 대한 거고요. 사회 전반에 다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의 강점 그리고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해야 어쨌든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워낙 근본적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규제하자는 프레임은 버려야지 오히려 가짜뉴스가 규제된다고 볼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잠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 흐름이 생각나. 이거는 사실은 도입해서 효과가 있으면 도입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대표님 말씀하신 거 지금 규정을 충분히 재량적으로 법원에서 활용을 하면 저는 효과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지 없느냐가 가짜뉴스 근절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세도 있을 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관점을 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의 생략 기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이고 김 교수님이나 이 대표님이 그걸 아주 잘 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뉴스 있지만 절반적인 언론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허위 조작 정보 말고 정말 신뢰할 만하고 좋고 이거 양질의 뉴스라고 이제껏 말만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도달되게끔 하는 것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못 맞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진 허위 정보의 유혹이 어떻게 맞습니까? 못 맞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화되고 대신에 훨씬 양질의 팩트체크 되고 기본적인 관점을 집중한 뉴스들이 더 많이 얘는 뉴스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프레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있고요. 그런 면에서 두 분 그 발제에 제가 다 뭐 여기 포럼에 잠깐 썼는데 뭐 100%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100% 공감합니다. 이런 게 방향성도 다 잘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조님도 미디어 활용교육, 팩트체크 시스템, 뭐 자유활동화, 형법상에 이미 규정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좀 대응 강화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 못한 뭐 혐오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못한 것들이라고 좀 보이고요. 유효한 법적인 방안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동환 대표님 공부도 많이 됐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관점, 뭐 추론은 얘기 많이 이용하셨는데 저는 여기 썼지만 이 대표님 그래서도 이제 스노든이라는 그 영화 보면 알지만 그 사람의 고뇌, 범인, 사색, 여러 가지 결단,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이 대표님도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게 시작된 게 이제 가짜뉴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언론의 시위 회복과 비판적 사고의 강화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성찰적이면서도 한 핵심적인 방향을 좀 제시한다고 보이시죠. 이런,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언론, 네,만 타겟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게 언론이 아까도 우리가 다 익히 알듯이 양질의 언론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뉴스 생태계가 아닙니다. 좋은 언론들이 하면 일단 퇴출될 확률이 높아요. 시장 상황에서. 왜? 노출이 안 되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지르고 댓글 장사도 해야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소들은 자꾸 주변화되는 건데 그 상태계를 그냥 놔두고 나쁜 뉴스, 뭐, 이런 것들만 해야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에서 저는 두 번째 관점. 양질의 뉴스 생산에 힘쓰는 언론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작업을 어떻게 할까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이 문제 뭐 다른 쪽에서 해결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두 분 발제자의 발제문에 좀 집중해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분야 아까 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이제 유럽 사람이 하고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나름대로 전 사회적인 공동뉴스의 거버넌스라고 저는 이제 붙였는데요. 그래서 거기 언론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소셜미디어 사업자, 학교 심사에 다 붙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 양질의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걸러내는 시스템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유통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이건 일종의 자유강령이고요. 우리나라도 언론사마다 다 작용되는 중인데, 그것만 있어도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한 뉴스관계를 여쭤 모른다. 이렇게 먹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광경 이행계획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꾸 타겟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거기 참여해서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보고서를 내고, 제3의 기관에 검증받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탄이 돼야 사실은 양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진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위조작 정보 만드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처벌 이런 거 관점을 가지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의 유통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다른 양대 정보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자. 제가 몸담고 있는 사실은 팩트체크 센터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팩트체크가 된 뉴스, 사람들이 이걸 봐서 아, 이 뉴스 신뢰할 만하네요. 뉴스를 확인할 수 있게끔만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들도 하고 있고 아까 뭐 시민 팩트체크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지 사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사 문제, 일단 뭐 칭찬만 할 수는 없고 이 사태가 오는데 언론사도 신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허위 조작 정보 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을 결국 누가 내게 했는가. 또 보면 언론사들이 그걸 자기의 장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거였거든요. 자기가 신뢰도를 스스로 버리면서 우리는 경쟁사를 키워줬다고 저는 봐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나 이런 조작 정보에 달려가게 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기반을 허문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거꾸로 된다. 그런 정보를 차단시키고 자기 뉴스들 자기가 더 흥미로운 뉴스라는 것들을 더 맛있게 주는 형태로 그 생산 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무슨 질문하셨는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게 사실은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저희 국민들의 자유도 언론 자유라고 보겠죠. 국회가 가진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상 그 헌법이 가진 언론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도 스스로를 옥죄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사적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온 기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넘어갔으니까 우리 최용익 전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플로어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플로어에 오픈을 시켜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영석 교수님하고 이정환 대표께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저는 저 이런 자리에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그래도 이번 대 가짜 뉴스의 그 맥락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저는 뭐 듣고 보고 배우자라는 그 취지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신영석 교수님의 그 발제 중에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명 가짜 뉴스법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가짜 뉴스 허위성을 판단할 진실성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 진실이 아닌지 긴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를 하는 건지 그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13페이지에 구글에 대한 그 현재 독일의 경우는 이제 구글의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으로 거의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는 그 한국의 경우, 그 가짜정보에 대한 그 한국의 대체 방안은 그 이정원 대표도 여기 좀 그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저, 좀 궁금했어요. 구글 코리아는 공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뉴스 소스가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듯 노력하고 있다. 라고 원론적인 수준의 해법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신 교수님에게는 뭐 이 두 개로 써도 됐고요. 이정환 대표에게, 소위 그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것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독일에 없다. 소셜미디어의 방통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 현재 소셜 미디어에 횡행하는 엄청난 그 가짜 뉴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방송에 대한 그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것이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학계의 논의라든가 무슨 그 저 정부 차원의 그 논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정환 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그 수준과 현 주소와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받은 언소주를 통해서 받은 발제문 그 언소주에 이제 그 토론이라고 뭐 아마 그 요약해서 그 토론을 작성을 위한 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가짜뉴스가
부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부조적으로 자, 그 완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쭉 그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금까지 쭉 그 발제자와 그 토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또 이전에도 가짜뉴스의 그 한국 사회에 이렇게 서식이 그 한 이유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뿌리에는 조중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저 여기서 이제 논의된 것만 해도 아까 그 안진걸 소장 말씀하신 그 누구의 그 국회의원 누구죠? 그 위안부 윤미향 의원 네 국회의원도 나가고 뭐 저 그 이용수 할머니와의 뭐 이제 갈등 이후에 쭉 그 보도를 보면 이거는 뭐 진짜 그 죽이기죠. 윤미향 죽이기. 거기서 나오는 숱한 그 가짜뉴스. 이건 과장이나 무슨 왜곡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금방 조금만 확인해보면 이게 그 거짓이다. 허위라는 게, 전화 한 통만 돌리면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막 떨어져있고 하는 식인데 이것은 그 적을 향한 소위, 그 진영이 다르고 그 적을 그 무너뜨리고 저 파괴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당한다 이런 식의 그 저 PI 개념으로 가는 그런 문제고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 사회 그 개혁 세력, 혁신 세력에 대한 조중동의 그 반발 내지는 그 대응 이것이 가짜 뉴스를 부추긴 가짜 뉴스를 흥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정환 대표의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그 두 분들의 그 이 저 얘기는 그 그렇게 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현재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권에서는 최고고 반대로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그 꼴찌 최저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 저 이런 모순적인 그 통계가 자유 가짜 뉴스의 창고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짜 뉴스가 창고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서식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이 그 가장 큰 원인 제공을 저는 조중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비분 관계 하셨는데 신문협회와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심지어는 언론노조도 일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언론노조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잠깐 듣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세 개의 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하고 마치 그것이 통과될 경우 소위 위하 효과가 있어서 기자들이 또는 TV들이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쓸 기사를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그 징벌적 사례배상제를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이제 그 쌍수를 들면 환영하는데 이건 쌍수를 드는 게 아니겠군요. 저희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우에 그 어떤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가장 좋은 그 바로미터는 뭐냐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집단의 과거 이력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문협회나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또는 기자협회, 기자협회도 포함해서 이 경우 기자협회는 물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그 정권 장악 이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80년 이전에 그 기자협회는 언론노조가 있기 전에
사실상 언론 노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언론 민주화, 언론 자유를 위한 그 희생을 무릅쓰고 큰 엄청난 투쟁도 많이 하고 숨지거나 그 고문으로 그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이런 과거 집단에 그 보면 과거에 이 세 단체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확보를 위해서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저 중대한 시기에 무슨 그 이 저 관제 성명을 내거나 이런 그 정권에 가수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죠. 그런데 이 집단들이 갑자기 언론 자유에 무슨 저 수호천사인양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면 언론 자유에 큰 뭐 무슨 저 낭패나 본다는 것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 이 세 단체가 그 성명을 낼 때 PD연합회는 그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PD연합회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세 단체를 비롯한 언론 노조도 뭐 일부 부분적으로 관여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그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받을 가짜 뉴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역시 그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보도할 거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뭐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벌 등에 대한 그 오보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에도 보면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전에도 과거에 보면 그래서 재벌의 비리라든가 무슨 저 권력기관과의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면서 내세우는 핑계거리가 바로 그 이 저 재벌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 뭐 이거거든요. 주로 그 데스크나 사주가 내세우는 평기자나 그 평피디들에게 변명하는 또는 그 보도를 못하게 할 핑계로서 내세우는 게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얘기가 별로 안 됩니다. 1960년에 잘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하고 썰리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몽고메리 시의 그 썰리번 경찰서장이 50만 불을 청구했고, 50만 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게 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경찰서장들이라든가 엘러베바 주지사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치면 총 300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요새 돈으로 이게 무슨 수십억인가 뭐 250억인가 이 정도 되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뉴욕타임스는 당연히 그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오보를 해서 재벌을 비판하는 기사 재벌의 비리를 캐내는 기사는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언론사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위험이 있으므로 보도할 수가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언론은 필요가 없죠. 문을 닫아야죠. 애초부터. 또 슈피게일이라든가 무슨 워싱턴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 때도 보면 이때 알려진 것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MBC 안에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이런 이렇게 그 알게 돼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삼성그룹의 비자금수제 사장이 최문순이었는데 지금 그 강원도 이사는. 이 사람은 그 언론노조위원장으로 굉장히 선명한 걸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정권과 또 당시 그 노무현 정권과 유착이 되어가지고
MBC 사장이 된 후에 이상호 기자가 발굴했던 안기부 X파일의 보도를 6, 7개월 동안 연기하는데 이 저 마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법 도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법 위반이다. 물론 그 밑에 그 보도 책임자들,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이나 기자회까지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막 책임을 떠나고 있었어요. 결국 이상훈 기자가 최문순 사장에게 편지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대한 내용을 기사의 가치가 아닌 경영적 이유로 보도하지 않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MBC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썼지만 그 호소는 마이동풍으로 돌아가고 삼성에 의해서 이미 장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삼성에 의해 장악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죠. 그 노무현 정부의 하순이 됐던 최문순은 결국 한기를 듣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 보도, 언론사의 언론인이 정권과 큰 권력기관과의 다툼에서 권력기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해내려면 언론사의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죠. 그 희생을. 그런 그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언론 자유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퇴치하느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개선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올 여름에 장마철이 아주 길었죠.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 곰팡이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웬만한 락스나 무슨 곰팡이 치료제를 아무리 대증요법으로 써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통풍이라고 하는 구조와 어떤 그런 환기 이런 것들의 그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는 주체로서의 생산자들은 그런 정도를 감내하고 언론 자유를 지켜온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런 역사 속에서 타협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 언론의 가치를 엿바꿔먹은 케이스도 존재했다라는 말을 아주 리얼하게 우리 최용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다른 차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한마디 두 마디 정도의 질문을 받고 발표자 두 분에게 5분 정도씩의 한 2, 3분 시간의 시간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됐던 2시간 반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이원영 교수님 이 세미나 기획하시느라고 애드 쓰셨는데 여기 안진걸 소장님 마이크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 제 서원대학교 이원영입니다. 제가 그동안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3년 동안 20개 나라 정도 다녔는데 그러다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표준이 되고 있다. 한국을 왜 본받으려고 하는가 보니까 한국 옛날에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산다. 옛날에 독재했는데 지금 민주화됐다. 이런 것이 지구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잘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상황을 저는 몸소 겪고 듣고 하면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 세계 최상위권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낙후된 수준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고 언론 부분도 마찬가지로 OECD에서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국민들도 신뢰도도 가장 낮은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짚고 들어가 보면 언론이라는 것이 과연 정체성이 뭐냐? 언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권력적인 존재다. 권력 기관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에 의거해가지고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데가 언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다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바로 권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 위임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삼권 분립 체제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있는데 언론부가 따로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거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정치를 보면은 그래야지 이게 권력으로서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선출에 의해 가지고 권력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선출된 권력은 상호 견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유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설립 과정부터 지금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혀 선출되지도 아니했고 견제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언론의 속성입니다. 권력기관에도 권력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생리적 존재입니다. 생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독재라든가 검찰 독재라든가 모든 독재라는 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 우리 최용 선생님 말씀처럼 조중동 독재라고 해도 조중동의 엄청난 지금 횡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론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하위인 것은 이런 권력 속성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현상을 어떤 것이 가짜뉴스 발전형식에다가 거의 조작 정보인데 개개인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흥의 정보를 바로잡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이 되지만 지금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4대강 문제, 원전 문제 이거는 공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자본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언론 권력의 횡포를 제재하는 경우에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언론계, 지금 오늘 발제자 두 분께서 언론계 스스로 신뢰 회복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바닥에 구조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언론이라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헌법 정신으로 보면은 이에 대한 그것이 필수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질문해 주시고요. 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두 시간 넘는 토론회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분 발표자께서는 3분 정도씩 시간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촛불 광화병 때 시민으로 나와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조직적으로 활동하려고 원소주 사무총장을 2010년, 11년 역임을 하면서 이제 원소주가 벌였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또 하나는 미디어법으로 탄생하는 중편 반대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전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결집해서 저지했지만 결국 중편은 탄생했고 또 이 지경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편 그 탄생할 때 박근혜 정권이 수십 년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뭐 영향 그렇게 가짜 방송을 많이 했어도 그 영향력을 결국은 미미한 채로 새로운 민주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 가슴을 크게 쓸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방송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가짜뉴스만 양산하는 방송, 그중 가장 약체인 MBN조차 그 폐방하지 못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엄청난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전혀 팁을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쉴 일이 있어서 몸도 아프고, 자연히 이제 TV를 보게 되면서 도대체 이 방송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트로트니, 뭐 각종 예능에서 엄청난 또 일부 위력을 발휘하고, 시청률도 막 이런 그냥 기존 지상파를 막, 능가하고 있고, 또 재방은 뭐 재방률은 아주 중편이 거의 다 휩쓸고 있어요. 재방만 틀면 정말 다 모든 그 방송이 나올 정도로 막장 드라마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짜뉴스와의 관계가 또 지금 시대가 그 언론 자유화를 열망하는 이 시대에 그 가짜뉴스를 하는 이런 아주 쓰레기 방송을 또 그런 거하고 대비돼서 굉장히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그런 이제, 그런 지경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중편을 이제 곧 뭐 조선이나 동화 같은 중요한 그 방송들의 이제 재심의가 앞두고 있는데, 전에는 그 중편 폐지할 때는 미디어법 출범할 때는 전 시민사회가 뭉쳐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민주정권에 의해 각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통일 뭐 노동 뭐 각종 사회 현안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언론 운동에 같이 집중할 그런 저게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진골 소장님이 이 아주 언론 문제에 특히 가짜뉴스 조선일보와 이렇게 아주 크게 싸우시면서 다시 그 언서주가 앞으로 이런 기존의 언론 단체와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시민사회 단체가 다시 한번 총 결집해서 정말 미디어 재방송 승인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동력이 연설주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렇게 나오신 언론단체 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이정환 미디어 대표, 미디어 오늘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는 미디어 오늘의 굉장히 그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그동안에 많이 참고했어요. 저는 한겨레 뭐 주주 위원장을 하기도 했지만은, 미디어 오늘의 그 언론 노조 기자들과 기사가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을 뉴스를 판단하기 좋아서, 사실 저는 미디어 오늘 그 뉴스를 엄청 많이 보고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에 또 직면에 있는데,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응원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뭐, 그래서 언제부터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안진골 사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서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르레가 갑자기 덕담을 나누는 입장으로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되게 익숙한 주제고 늘 얘기됐지만, 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라고 조금 걱정도 했지만,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그 이론적 논의, 또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다른들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현실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많은 분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게 유튜브로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누가 와서라도 볼 수 있고 의미 있게끔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발표자께 한 3분씩 드리고 토론자분들에게 특별히 더 안 드려도겠죠? 자, 그러면 두 분 3분씩 하고 20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질문 받은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네트워크 시행법, 집행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성 위원회 설치를 이제 강제하자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ISP가 내부의 그 검증 모니터단을 두고 있습니다. 검증 모니터단을 두고 있고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정보인지를 구분하고 그 또 자율 강령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부적으로 그 검증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별도의 검증위원, 진실성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적으로 감시시키는 것 자체가 옥상으로 수 있다라는 이제 내부 그 여러 그 반론이 제기돼서 ISP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그 법령에서 빠진 거고요. 근데 이거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구글 코리아도 사실상은 그 자율규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구글도 그렇고 대다수의 글로벌 CP라고 부르는 사업자들은 로컬 룰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가지고 규정을 달리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분명히 안 되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방치하는 정보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5.18 관련된 거였고요.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방치했다는 이유로 그 지역 그 규정을 갖다 적용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글로벌 CP에 대한 그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갖다 도입한다는 논의가 있은 이후에 물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제 요구한 것도 있지만 5.18 관련 정보를 다 삭제했어요. 한 120건 정도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로소 법령을 제정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유리한 국제적으로 그 지역의 법령의 그 근거가 얼마큼 없느냐 그리고 얼마큼 그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시 제기한 거고 독일에서는 97%도 뭐 100% 상관없이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우고 지시성 예를 만들지 않아도 자기들이 검증단을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그만큼 500만 유로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그 김선수 변호사님 이제 질문하신 건데요. 그 이상한 거예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본인들이 이제 그 제정하게 돼 있고 그 제정한 그 가이드라인이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행사되느냐 안느냐를 그 반영해가지고 진보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말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에 따라서 금지된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에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련돼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홍준기 교수님이 분석해 놓은 것이긴 한데 그 약 한 2만 건인가요, 저희가요? 2만인가 4만인가 해가 그 건 중에서 200건 정도만 그 삭제가 됐어요. 우리 삭제가 엄청 작아요. 유럽연합이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2만 건 넘는 그 정보들 삭제를 했어요. 그 회원국들이 다 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 안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를 코로나19와 관련된 퍼뜨린 것 자체가 유럽연합이 그 실천 강령을 내놔가지고 저희도 실천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지침에 해당되는 시행령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각 정부가 그에 대한 것들을 그 입법화시키고 입법화시킨 거에 따라가지고 그 플랫폼 사업들이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대표님 그이 교수님 그 말씀도 민영 교수님 말씀이 너무 많이 됐는데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게 그 강제하는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시키는 건 반드시 시켜야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상당히 그 느슨한 정도의 그 책임을 갖다 묻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갈 공이 많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방송 인허가 관련돼가지고 안지로 선생님과 같은 얘기했는데요.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IM 사업자나 그 신문과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어떤 그 자율적인 노력들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자의 위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 판단입니다.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고 언론이 반성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비판과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 보도에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고, 다만 선배가 모든 나쁜 보도에 적용할 수 없고 일부에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명예훼손으로 7년 동안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립군 때를 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제가 캔디탑 시절에 월간 말지에서 실었는데 그걸로 박근혁 씨가 저를 소송을 걸었고요. 검사가 저에게 1년 징역을 부여했습니다. 방금 회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의 출장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재판부하고 한참 실랑이를 보였고요. 당시 변호사가 정의당 대표를 하셨던 이정미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이 커졌지만 그때는 정말 사실 위축됐어요. 됐고 제가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언론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여전히 남고요. 언론이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디어오늘 굉장히 소송 많이 당했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자들도 괴로워합니다. 회사에서는 돈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1년에 변호사 비용 1억 원 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MBC가 저희 미디어오늘에게 20건 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100% 다 이겼고요. 저쪽은 대형 로펌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변호사가 거의 자원봉사다시피 했고 저희 기자들이 계속 법정에 불려다니고 굉장히 많은 그 송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경험은 사실을 보도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징벌적 선배가 언론적으로 위축한다는 게 저는 엄살이라고 말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언론은 감내해야 된다. 소송이 들어와서 쓰지 못할 기사는 없고 언론 역시 권력을 갖고 있다면 권력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더욱 정교하고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된다. 과거에는 언론이 사실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기사 하나하나가 검증을 받고 비판이 대상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보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그리고 그게 허위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피해에 대한 대상이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오늘도 수많은 소송을 당하면서 제가 시스템을 만든 게 반론 보도를 더 철저해야 된다. 전달했지만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교차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저희 기자들에게 딱 하나만 이것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반론을 들어달라. 그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기사를 던지고 끝났지만 이제는 모든 기사 하나하나가 검증과 비판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높은 것도 언론 보도 못 믿겠다. 언론은 왜 권력을 쥐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가한가라는 문제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도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기사를 고치면 수정 이력을 공개해서 이러이러해서 어떤 이유로 수정을 했다. 그리고 왜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면 왜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그 배상을 언론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줄이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소셜미디어의 방통이 필요하다라는 것 중간에 보면 악시오스 대표의 말입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라는 저 소신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기에는 특히 또 그 소셜 플랫폼에서의 그 휘발성, 그 확장성이 엄청나게 속도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포털이 하는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의가 들어오면 일단 차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병원에 뭐가 문제 있다라고 소비자 올리면 그냥 항의랑 차단해 없어버립니다. 보통 일반인들 거기서 쫄아가지 않고 못하죠. 다시 이걸 보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그러면 항의 들어오면 없애버리고 또 항의 들어오면 다시 노출시켜주고 우리는 판단을 안 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게 지금 키소의 정책인데 우리는 뇌가 없어요 라는 걸 제출하겠죠. 그런 게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차단하는 그런 것도 문제 있죠. 지금 포털이 자기들의 책임을 하는 게 그런 자율정책 기구 만들어놓고 항의 들어오면 없애드릴게요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소셜미디어의 방통위 같은 규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런 식의 방통위 그런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혐오와 차별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되고 이번에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트위터가 대통령의 발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출을 잘한다. 트위터도 대통령의 발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영리하게 판단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도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발언이 설령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냥 빠진 놔둘 수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이 뇌가 없는 게 아니라 판단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영리적인 이 사업에 근간을 흔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인식을 한 거죠. 포털도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잘해야 된다.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언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이지만 또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서 포털이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트럼프의 발언을 노출제한 것처럼 선거 발언, 차별 발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선에서는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내보낼 것인가 내보낼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죠. 포털이 우리는 포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내보낼 뿐이에요 라고 하는 건 없지 않는다. 저중동 문제 말씀하셨죠. 이게 저중동이나 뭐 진보 진영의 문제로 할 건 아닌 거고요. 누구는 한계를 병행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평판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정말 문제 많은 신문은 안 보고 평판이 낮아져서 거기에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 신문을 아직도 그런 신문 봐라고 듣고 그렇게 만드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많은 신문들이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에 대한 비판과 문제식이 크기 때문에 아까처럼 스피커가 크면 영향을 가졌던 시대. 우리 100만 부 찍는 신문이야. 우리 시청률 얼마야 라는 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모든 기사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각각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를 처벌이나 증거적 정배에 묻지 않기 중요한 것,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차별과 혐오 발언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럼 표현의 자유가 별개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되고 이 모든 논의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더라는 걸 다 떠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여론을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보도들 그리고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시스템을 논의를 해야 된다. 결국 진짜 뉴스를 강화하는 것,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 말고는 근본적 해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저의 문제식이고요. 다만 확산되는 속도 못지않게 바로잡힌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게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폭발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볼 소멸되서밖에 없다. 소멸을 시켜야 된다. 가짜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퍼뜨린 사람이 있고 그걸 믿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걸 강제로 찍어 누르거나 처벌한다고 해서 여론이 정화돼서 뭐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고 원래 여론은 시끌시끌하고 온갖 잡음을 동반하면서도 결국 진심이 수렴된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믿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고 언론이 그걸 위해서 이 지금 혼란스러운 건 과거 다르기 때문이에요. 10년 전과 여론이 작동하는 방식, 정보가 확산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달라진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난 더 높은 저널리즘 윤리와 책임과 그리고 이 변화되는 이 공론장에 대한 그런 그 이 그런 문제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4시 30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언론 자유도 상당히 높습니다. 드라마틱하게도 우리의 언론의 불신도 너무 높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나름대로의 아이러니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언론 자유, 특정 직종의 언론 자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적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되고 있고 거기에 생산자 또는 매개자, 수용자들이 얼마나 깨어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소통의 질서와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어쩌면 그런 전체적인 소통의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고 의미있게 하는 작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해주신 두 분, 토론해주신 네 분,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 유튜브에 계신 분 모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언소주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기념사진.